네, 자, 우리 고객님요. 오늘 투블럭인데 요즘에 남자들이 좋아하는 트렌드에 커트를 해서 피카의 아이롱을 가지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요런 모습입니다. 반갑습니다. 열펑키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은요, 남자 아이롱 펌을 할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아쿠아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습니다. 나온 상태에서 우리 고객님 모발을 보면 모발이 굉장히 가늘고 위에는 숱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일 펌, 에즈 펌에 맞는 또 뿌리 펌에 대한 가르마 펌에 대한 그 스타일링으로 한번 제가 아이롱을 가지고 연출을 하겠습니다. 자, 모발을 봤을 때 모발이 굉장히 가늘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피카에 있는 P1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를 한 펌프 넣었어요. 이번에는 간단하니까 한 펌프만 넣고 제가 그냥 이렇게 도포하겠습니다. 모발은 젖어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도포하시고요. 그러니까 전 처리는 없어요. 쉽게 쉽게 해야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10분 제가 열 처리하고요.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열 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 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 처리 10분 했어요. 열 처리 10분 하고 다시 P1에다가 제가 파워하고 오일을 넣어서 다시 한번 도포할게요. 네. 뭐 이렇게 해서 원장님들이 뭐 30분도 두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하면 제 생각에는 모발에 손상이 더 있어요. 그래서 한 10분 있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신선한 펌제를 다시 한번 재도포하는 게 건강 연화예요. 그러니까 아이롱에 있어서 가장 키포인트는 건강 연화를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P1을 다시 한번 발라요. P1에다가 이번에는 파워하고 오일을 믹스해서 제가 이렇게 걷어내면서 도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하고요.
네. 자, 보시면 제가 프론트 부분에, 그러니까 일부분에 6개로 와인딩 됐고요. 그 다음에 우측을 할 거예요. 우측은, 자, 이 부분은 제가 그냥 뿌리를 안 살릴 거예요. 자연스럽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나타나는 게 우리 피카의 롱 아이롱이죠. 그냥 길게 잡으시는 거예요. 네. 자, 22mm예요. 길죠? 싹 사이즈 맞죠? 네. 짧은 걸로 하면 어떻게 해요? 이 판을 두 판넬로 나눠서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바로 롱 아이롱이잖아요. 네, 이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측은 하나로 끝났어요.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입니다. 좌측도 제가 이번에는 그냥 22mm로 길게 이렇게 이 한 판넬로 그냥 잡는 거예요. 옆 사이드는 짧게 안 잡고 그 다음에 22mm로 바로 와인딩 들어갈게요. 수분 조절하시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백사이드 넘어가겠습니다. 탑 부분에 6개 하고요. 좌우에 1개씩 했어요. 그럼 8개죠. 자, 뒷부분 백파트 이렇게 잡으시고요. 여기에 16mm로 뿌리를 한번 이렇게 살짝 살려주세요. 45도에서 뿌리 살려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자, 1개만 19mm로 와인딩 들어갈게요. 네. 자, 여기서도 19mm로 됐어요. 자, 두 번째 판넬 넘어. 네, 백파트 두 번째 판넬은 자, 지금부터는 그렇게 볼륨을 안 살려도 되기 때문에 네, 외부도 그렇게 강아질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22mm로 제가 이렇게 가볍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 판넬은 더 가벼워야 되겠죠. 여기까지 웨이브는 낼 필요가 없어요. 약간 살짝 가볍게 C컬 정도면 되기 때문에 자, 22mm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판넬. 네. 이렇게 했어요. 벌써 와인딩 끝났어요. 자, 위에 6개, 좌우에 하나, 8개죠? 9개, 10개, 11개를 와인딩 끝났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다운펌을 하기 위해서 다운펌제를 도포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중화하고요. 또 다시 한번 마무리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요. 마스크로만 하고 나왔습니다. 네. 자, 요런 느낌이에요. 어때요? 네, 제가 지금 완전 건조하고요. 마무리 사진 찍고 있거든요. 어때요?